안녕하십니까. 앞서서 i9-9900K 프로세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그 코이드에서 에이소스 공식 유통사, 대한민국 공식 유통사 코이드에서 보내준 막시무스 히어로라는 메인보드입니다. 아마도 9900K를 사용하기 위한 최고급 보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단 박스부터가 무게가 엄청납니다. 한번 제가 개봉해 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막시무스라는 그 브랜드, 이 보드가 40만이 넘는 보드입니다. 브랜드답게 제품 자체의 어떤 전반적인 포장이 다릅니다. 보이시나요? 아마도 이게 이제 저희가 데모를 요청한 거라 데모 샘플이 온 것 같은데, 와, 전 솔직히 말해서 메인보드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 경험해봤어요. 얘 패널도 보이시나요? 1층으로 되어 있는 거. 전반적으로 그냥 과거에 썼던 로우스틱스라든지 터프라든지 이런 메인보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냥 표현 그대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뭐 메인보드계의 끝판왕이라 할만한데, 이게 요 부분은 아마 SSD 그 방열을 위한 방열판인 것 같아요. 요걸 들면 아마 SSD가 보일 것 같고, 총 4개의 메모리 뱅크가 있고, 이건 이제 LED 효과가 아마 부팅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나머지 부품도 이미 구매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제품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막시무스 같은 경우는 전원부가 엄청나게 튼튼하기로 유명한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 CPU 보조 전원이 일반적인 이 4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6핀에 4핀이 더해져서 총 10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전력을 보조로 들어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오버클럭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안전하게끔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거겠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제 샘플 데모용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뭐 방열판을 분해해서 괜히 이거 풀어봤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뭐 동작도 못 해보니까 아쉽죠. 그리고 요 버튼,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일종의 메인보드만 놓고 부팅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스타트 버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리셋 버튼도 있네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이 레이어가 아무래도 고급 보드다 보니까 좀 더 두꺼운 게 느껴집니다. 기존 보드들보다. 그리고 이게 아마 ROG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여기 이 부분도 실드로 쌓여 있습니다. 막시무스라는 보드를, RGB 여기 있네요. 아우라 싱크. 아마 이게 아우라 싱크 같고요. 그리고 이 4핀들이 무수히 많이 꽂힐 수 있게 보조핀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SLI는 당연히 기본으로 지원이 돼서 두 개의 SLI 기본이 있고, 여기 또 하나 보조가 있어요. 아우, 보드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손가락이 아픕니다. 너무 오래 들고 있기가. 아무튼 이 보드는, 아우, 보통 한 손이면 컨트롤이 되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그 i9-9900K 프로세서를 조립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한 동작 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뭐 아마 리뷰에 쓰였던 제품이라 그런지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뭐야? 챔피언스 조인 더 리퍼블릭. 이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컵받침 같기도 하고. 타임 투 기어.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선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인 것 같고요. 쿠폰인 듯한데. 에이수스는 로그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막시무스에도 이렇게 SLI 젠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두 개 연결하는 브릿지죠. 이 브릿지가 굉장히 화려한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깔끔한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여기 들어있네. 에이수스 제품 중에 고급 제품 사면 꼭 들어있는 이 스티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컴퓨터 케이스에 붙이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요 스티커는 아쉽지만 이번엔 사용 못하겠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스티커는 돈 주고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만큼 상당히 고급스러운 데칼성은 아니고 그냥 스티커인데, 아무튼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거 외에 이게 아마 데모용 제품으로 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크게 뭐
들어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뭐, 이건 뭐, 이쁘네요. 이 막시무스라는 제품 아시겠지만, 메인보드 중에서도 최상급 메인보드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막시무스 메인보드의 진가는 아마도 오버클럭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동작 영상에서 굉장히 크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막시무스를 내일모레 정도? 내일모레에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내일모레 나머지 부품들이 도착하는 대로 실제 조립을 해서 이번 저희 아이카페 블랙에서 벌어지는 착한 PC 송년회 겸 대회 예, 동작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오버클럭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동작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과연 이것이 럭셔리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ASUS 막시무스 코이 ASUS 한국 정품 간단한 오픈 박싱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